안녕하세요, 전스트입니다. 오늘은 갑옷으로 먹을게요. 자,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, 그냥 띄우자, 야수. 야, 이 순봉대 되게 많이 나왔다. 이제 뒤집게만 나오면 완벽한데. 일단 이 선봉대로 올리고, 아, 이 세 마리 겹치고. 일단은 지금 네 마리 풀렸고, 그냥 이자 볼게요. 지금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. 어? 달빛 스타터팩? 야, 이거는 못 잡는데, 솔직히. 지금 달빛이 있나? 이걸 어떻게 잡어? 아! 아, 갑자기 차 맞을 것 같기도 하고. 바로 완치 될 것 같은데? 에이, 모르겠다. 같이 죽자. 나 이미 샀어. 난 몰라. 알아서들 빠지고 빠지려면 나이 모른다 했다. 이 망토는 일단 저 수은으로 빼면 될 것 같고, 일단 여기가 달빛이지 지금. 아니, 선바자에서 또 이렇게 겹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딱 오지 않을까? 하지만 창골 보니까 뭐 틀 것 같지는 않고. 근데 운에 맡긴다. 내가 먼저 뜨면 돼, 그쵸? 일단 장갑을 먹어야겠죠. 일단 수은이나 정솜 둘 다 들어가니까. 필이 좋아 벌써. 수은을 넣어주고. 원래 후반템인데 일단 수은이 필수긴 해요. 그래도 이온속으로 만나네 달빛. 이제 존재감을 이제 심어준 거죠. 이제 손받자 있네? 난 없는데. 아, 틀어야겠다. 이런 갬성을 유도를 해가지고, 예, 일단은 이제 질 수밖에 없어요. 수은이 후반템이라. 아, 그래, 이겨주지. 되게 아까운데? 55 남았네. 아, 싸움꾼도 있냐? 이거 100% 겹쳐요, 사일러스. 이깁니다. 아, 뒤집게. 쓸데가 없는데. 와, 뭐야, 사냥꾼 스타터백까지? 오, 좋은데? 사싸움꾼 받을게요. 그렇지. 오, 개빨리 붙었다. 좋아요, 지금 집니다. 곡궁 먹을게요. 아니면 뒤집게도 괜찮고, 보온해로. 그러니까 구인수가 이제 필요한데, 만약 못 먹으면 결투가로 뭐 빠질 수 있는 거고. 네, 그래서 곡궁이 낫죠. 두 가지를 볼 수 있으니까 공속템으로 아무거나. 일단 안 만들게요. 오케이, 그럼 삼성이다. 또 만났네요. 여기도 킨다 이성이네. 삼코이성 생각보다 잘 안 붙는데. 아, 돈을 다 털었구나 얘가. 하지만 선바자 차이. 자연빵 삼성이거든요 지금. 자, 레벨업 해주고 이제 영혼이랑 삼성작 볼게요. 여기서 아니, 곡궁이 몇 개야? 거학을 갈 수도 있겠는데? 여기가 지금 싸움꾼이라 삼성분들도 많아서 거학이 좋을 것 같긴 해요, 일단은. 근데 싸움꾼이 지금 하위권이라 얘 보고 만들긴 좀 그렇고. 거학 줬으면 이겼겠죠? 야, 이 아펠은 너무 잘 나오는데? 근데 사일러스가 너무 많이 겹쳐서 신자원 안 띄워요, 아직은. 세 마리. 여기도 세 마리. 여기 두 마리. 일단 여덟 마리 지금 겹치고. 이렇게 두 개 먹으면 되겠죠? 정소이나 구인수.
오케이, 워윅 좋아요. 3사냥꾼 받아주고. 오, 1등이네. 일단 암살자 위치 좋았고. 네, 수은 좋았고요. 이겼죠. 근데 이 5스테이지부터는 지금 이걸로 안 되거든요. 뭔가 좀 붙으면서 와야 좀 맞아주고 이제 완성하는 게 되는 건데. 오, 이 사일러스 큰일 났는데. 와, 둘 다 안 나왔네. 거학을 해야겠다 그러면. 그냥 결투가로 공소를 땡겨야겠다.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씹어야겠죠. 자리를 좀 먹어가지고 좀 안 좋긴 한데 결투가는. 네, 이겼죠 여기 거학 만드니까. 싸움꾼을 좀 낮춰야겠는데. 이 결투가는 좀 오바고 사결투간 챙겨줘야 되거든요? 아무리 못해도. 어우, 둘 다 풀렸네. 와, 뺄 게 없는데. 둘 중에 하나 빼야겠는데? 지금 7렙이라 조합이 좀 애매하죠? 뭐, 워윅한테 줘야겠는데? 템은? 그나마 지금 워윅 템으로 나왔죠. 네, 이런 식으로 가고. 오케이, 좋아요. 사결투가는 해야 돼, 근데. 눈호를 빼야겠네요. 어쩔 수 없이. 이결투가는 너무 약해. 저 누구 클로이드라? 릴리아 집어온 거? 네, 근데 화력이, 순간 화력은 부인수보단 세긴 해요, 당연히. 공속이 차원이 다르죠. 복원으로 먹을게요. 일단 킨드레드 주고. 삼성 안 봐야겠다. 하나 남았어요 나펠. 와, 뭐야, 좋네. 야, 앞라인이 좀 허술해서 결투갈 챙겨야 되니까. 아이고, 왜 자리 없는데. 근데 유미가 어제 못 쓰겠다 이거. 그냥 팔게요. 아, 나 진짜 자리 또 없네. 아니 진짜 신자고 뭐야. 아, 또 미친 척하네. 근데 애쉬 팔고 신짜오 사면 애쉬 나온다 이제? 에이, 수은이라 안 걸리죠. 와, 딱 걸리네. 방금 풀렸는데. 네, 2.18 이 정도 나오네요. 에이, 지금 계속 뛰죠. 원래 이 타이밍이면 일단 붙이고 랩업 따라갈 타이밍이라 원래는. 야, 이게 먼저 붙네. 오케이, 일단 아펠. 오, 총검이 나와서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총검 넣어주고. 킨드레드를 빼자. 그 사냥꾼이 있어갖고 워윅으로. 네, 아예 빼버리면 안 돼요 사냥꾼. 명사수. 야, 야, 안 된다. 피읍이 없어서. 아이고. 아무 데도 못 이기는데? 오, 나왔다. 자, 이제 다 붙었어요. 그래도. 야, 안 나오면 쓸라 그랬는데, 니코. 네, 나와버렸네요. 오케이. 이제 사성한 패리라서 요즘 팔싸움뿐이라 거학도 있고 집니다. 아니 그래도죠?
랩업을 칠게요. 3사냥꾼 올리고. 그렇지, 이게 실력이지. 일단 띄울 건 다 띄웠고 요네 줄게요. 벨트 여기다 팔고. 오케이, 이기죠 이제. 그렇지, 이제 좀 화력이 나오네. 요네 먹어서 합칠게요. 저 블루를 먹고 싶긴 한데 8렙에 5코 먹기가 쉽지 않아서 2성 확정이죠. 니코 저 누누가, 아 하나 남았네. 그냥 먹을 걸 그랬나? 내가? 뭐야 이 주리얼. 와 쪼골 띄워? 게임 잘하네. 아 나 진짜 너 초밥에서 안 집어왔으면 안 나왔을 거잖아. 아 얘 참 일단 2성이라 좀 버티거든요. 그래서 이 센터에서 좀 저어주고 상성상 이제 유리할 수밖에 없고. 예, 거학이라서 집니다. 애쉬가 거학이라고요. 여기는 그냥 이기고, 여기를 딸라면은 일단 잭스가 좀 맞아주고 요런 식으로 빼는 게. 근데 여기 만났거든요 이번에. 요네가 전체적으로 다 거주죠. 거주면은 이제 아펠이 반깍된 걸 패주고. 네 죽었죠. 아니 싸움꾼이 빡세네. 거학인데 들어가시고요. 정손 나쁘지 않지. 돈으론 할 게 없어요. 그냥 배치나 보고. 세트가 신짜울 들게 뒤로 빼자 한 칸 확실하게 잡히게. 네 이렇게 해놓고 정손은 잭스 해줄게요. 삼성이니까. 그렇지 신짜 물었죠. 오케이 일단 1차 퇴근. 이겼다. 아니 날로 먹을 줄 알았어 거학이라. 근데 은근히 빡세네요. 네, 저 앞에 반사촌 딜. 돈은 뭐 쓸 데가 없고. 왼쪽으로. 저 잭스 피한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좋아요. 요네 그대로 읽을 건데 일부러 안 따라갔어요 잭스. 그렇지 좀 묻었죠. 와 아펠딜이 진짜 19,000 들어가시고요. 자 그래서 오늘은 달빛 스타터 팩이 나와가지고 네 3명이 겹쳤지만 뭐 결투가로 이렇게 틀어봤습니다. 뒤집게 나와서.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.